자, 7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7번 보니까 일단은 1번부터 8번까지 해당하는 그 파트 1은 빈칸 문제죠. 이 빈칸 문제이기 때문에 빈칸의 위치가 대부분은 앞이나 뒤에 있어요. 패러그래프에. 네, 가운데는 9번하고 10번의 연결어가 거의 이제 차지를 하고 있어서 앞이나 뒤에 있다. 자, 그런데 이 패러그래프 상에서 앞하고 마지막 얘는 내용이 이제 그 수미 상황이라서 같은 주제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장이 마지막 줄에 언더라인이 쳐져 있다는 거는 첫 번째 문장을 잘 보면 힌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전제 하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들은 itinerant intellectuals, itinerant. 이건 뭐그 떠돌아다니는 어떤 지식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단어 좀 챌린징한다 하더라도 상관없는 게 여기 또 나와요. 이게 동의어 관계죠? 여행했다. 그리고 철학을 가르쳤다. 그래서 종종 charging a hefty fee. hefty 뜻이 뭐죠? 이때 역시 형용사. 이거 뭐 고액의 이런 뜻인데, hefty. 헤프게 이제 막 돈을 쓰는 거지. 돈을 많이 이렇게. 자, 그러면 but 있나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마지막 문장 한번 도전. Does 그러므로 modern ideas about the sophist may actually blank. 이게 너무 성급하게 좀 들어왔구나. 왜? 소피스트에 대한 현대 아이디어는 아마도 뭐뭐하다. 근데 지금 여기 첫 번째 문장 봐서는 이 소재가 제시됐다 뿐이지. 소피스트가 뭐 긍정적으로 언급이 되는지 부정적으로 언급이 되는지 이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당연히 다음 문장 봐야겠죠. 네. 혹은 요것도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particularly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짧은 단어들 두 개나 세 개로 이렇게 그 콤마가 있다. 그럼 이게 일종의 이제 마일스톤이 돼요. 딱 이제 이정표가 돼가지고 어떤 그 패러그래프의 이제 흐름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다음 문장 읽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파티큘을 먼저 한번 가보니까 Socrates and Plato. 소크라테스랑 플라톤이 간주했답니다. 뭐를? 이 소피스트들의 관행을요. Charging money. 요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같은 얘기하고 있죠? 뭔가 지금 같은 내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Charging hefty, charging money. 요거 뭐에 대한 for education deplorable이라고 좀돼 있는데 교육을 위해서 뭐 하는 거 이제 이렇게 돈을 받는 거 그거 자체가 참으로 뭐하다 deplorable. 이거 요 단어는 이제 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른다고 치고요. 근데 원래 뜻은 이제 뭐 개탄스러운 뭐 이런 뜻이에요. 모른다 치고 and thought 생각했다. Their ideas were a kind of pseudo philosophy. 그들의 아이디어가 뭐다? pseudo philosophy. pseudo가 뭐예요? 이게 fake란 뜻이잖아요. 어떤 가짜의 철학이다. 결국 뭘로 본 거예요? 부정적으로 봤죠? 예.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자, 소피스트 중에서 유명한 사람 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피스트는 그냥 집단으로 부르는 명칭이고 그 중에서 소크라테스랑 플라톤 같은 경우가 이제 사람들로부터 많이 회자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인이 소피스트가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꼭그 말은 뭐냐? 그 유명한 소피스트는 없고 그냥 그 무리만 그 일컬어지고 있고. 그걸 비판한 사람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결국, 현대 아이디어는 누구의 아이디어?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겠죠. 왜? 우리가 이 얘기를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소피스에 대한 아이디어는 뭐다? 부정적이겠네. 근데, actually니까, 이게 사실은 뭐하다? 뭐뭐 했을 거다. 이렇게. 자, A가 보니까,
Actually, based on gross misrepresentations of their work. 이 work는 작품이니까 그들의 작품에 대해서 뭐를 좀 이렇게 와전을 좀 했다. 근데 이 gross 같은 경우가 total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와전한 거에 근거 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약간 이 소피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는 건지 모른다. 그러니까 안 좋게만 보고 있는데 아닐지도 모른다. 그렇게 일단 후보 B번 come from a description they apply to themselves. 자, 그 소피스트가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묘사를 했느냐? 아, 나는 되게 탐욕스럽고 나는 돈 밝혀. 이런 거? 아니죠. 그 다음 C는 actually stem from criticisms. 그러니까 사실상은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좀 비판으로 또 유래했는데 they made of their contemporaries. 아, 그러니까 그들의 동시대 인물을 비판한 그런 데서 나왔다. 자, 이걸 지금 비판한 거는 누구예요? 소크라테스랑 플라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닌 거고. D는 actually have arisen. 실제로는 올라왔을 거다. 뭘로부터? From challenges to Plato and Socrates' works.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얘네 작품에 대한 뭘로? 챌린지니까, 도전으로부터 뭐다? 왔는 걸지도 모른다. 소크라테스랑 플라톤이 니들이 이렇다고 얘기했는데, 소피스트들의 어떤 소크라테스랑 플라톤에 대한 어떤 의견은 첫 번째 줄에 없었고, 마지막 문장 없었고, 그앞 문장도 없었죠. 예. 그러면 이거는 추론이 예보다는 밀리는 거네. 그러니까 답을 A로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네.